자, 여러분들 수능 이제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일주일이 남았을지라도 우리가 놓칠 수 없는 영역이 있는데 바로 문법입니다. 문법이라는 것은 암기하지 마시고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을 알고 있으면 그 개념들을 깊이 이해한 다음에 주어진 조건들에 의해서 여러분이 풀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법 개념이 음운론에서 하나 정도가 있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품사론에서 우리가 각각의 품사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통사론에서 문장 성분의 여러분들 명칭 정도 알고 있을 것이고, 문장 성분 중에서도 안긴 아는 문장 정도, 그리고 뭐 나머지 뭐 높임법 정도, 피동 사동문 정도, 그리고 마지막이 고전문법입니다. 제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문법을 많이 암기했던 친구들은 수능날 암기한 내용들을 전혀 써먹을 데가 없을 거예요. 왜? 수능이라는 것은 문법조차도 논리적으로 내기 때문에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내가 암기한 문법 사항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주제가 문법 암기가 아니라 이렇게 논리적으로 풀어라 라는 것들을 각 영역별 음운론하고 품사론, 그리고 우리가 어려운 것들만 아는 암기 문장, 통사론, 고전문법을 가지고 빠른 속도로 제가 아, 이렇게 풀어야 되는구나 라는 걸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남은 일주일 동안이라도 문법은 기본 개념 이해, 깊은 이해, 그걸 살짝 암기지 각각에 해당하는 사례, 예를 들어서 어미면 어미를 암기한다든가, 어미에 뭐가 있는지, 대등연결음이가 뭐고 보전결음이가 뭐고, 이런 식으로 암기해서는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처음부터 한번 볼게요. 자, 음운변동. 우리 음운변동은 요한 가지 상황 알아두면 되거든요. 자, 재수업을 들은 친구들은 다 알겠지만 앞 음절에 종성하고 앞 음절에 종성, 이거를 X라고 치환하고 뒷음절에 초성, 얘를 Y라고 했을 때 이들의 변화 관계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얘한테 변화의 영향을 줘서 누가 영향을 주는지 알아야 돼요. 얘가 Z로 바뀌었다면 우린 이것을 교체라고 한다. 이 정도는 알아. 이건 암기가 아니죠. Change, 바뀌었다는 뜻이니까요. 얘 때문에 얘가 Z로 바뀌었어도 교체라고 하겠죠. 그런 다음에 얘 때문에 얘가 없어졌네요. 이건 다 알잖아요. 탈락했다는 걸알 것이고, 얘 때문에 얘가 탈락을 해 없어졌네. 탈락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얘가 합쳐서 왔더니 얘네 둘은 사라지고 새로운 얘만 나타났다. 우리 이걸 축약이라고 하죠. 그리고 여기에 바로 특히 요 Y 자리에 이응, 음가가 없는 게 왔어요. 뭐, 아,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빈 자리이기 때문에 니은이 처음 가가 되는 거죠. 이거 외에 나머지 이 현상에서 나타나는 유마, 비우마, 구개우마, 뭐, 이런 것들은 암기하지 않으셔도 우리가 그걸 가지고 정답으로 맞게 하진 않으니까 이겁니다. 그래서 발음상으로 이게 뭐다라고 이렇게 결과적으로 알려주고, 이 결과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나왔는지를 보는 능력이 바로 음운론을 푸는 기본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와 상관없이 그냥 이거 바로 한번 해볼게요. 이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 봤더니, 자, 니은 첨 가는 됐겠죠? 1번 니은 첨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뭘 먼저 해도 상관은 없어요. 첨가가 됐고, 다시 봤더니 니을 기억 중에 니을이 탈, 락이 돼야 되는 거죠. 니을을 탈락되고 나서 기억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 기억은 다시 봤더니 니은 때 문에 기억이 이응으로 교체가 된 것이죠. 의문의 개수는 하나가 줄었고요. 이 상황을 보면서 이걸 보면서 이렇게 만들어내면 됩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게 하나 좀 있다가 있을 텐데, 여기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는 게 하나 있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명칭도 알 필요는 없어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 하나만 더 알아두면 이제 음운론이 끝나는 거거든요. 여기에 나와 있는, 만약에 뭐입 있다라고 했을 때 이게 입으로 발음된다. 그러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다른 뒷음절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그냥 모든 음운에서 이 종성 끝소리에 오는 애는 7개의 발음 다 알죠?
일곱 기역, 니은, 티글, 리을, 미음, 이음. 이 일곱 가지 발음 안으로 교체하든지 탈락해서 만들든지 교체가 일어났죠. 이런 식으로. 요거 하나만 더 알아놓으면 음운노는 끝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한번 볼게요. 달른 이것도 한번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 있을 때 일단 히읗은 탈락했네. 니은 그대로 있고 근데 니은이 달라졌네. 그럼 이번에 앞에 니을 때문에 니은이 니을로 교체가 됐네. 그러면 탈락과 교체가 있는 거죠. 그러면 뭐 명칭은 몰라도 명칭은 바뀐의 이름을 따서 류우마라는 것이고 여기에서는 니은 때문에 기억이 이응으로 됐기 때문에 비응화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요름을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를 묻는 거지. 발야구도 한번 보세요. 자, 우리는 니을 첨가가 없이 빈자리는 니은 첨가밖에 없다고 생각하시고 반몸 첨가라고 하면 요번 9월 모의고사처럼 조건을 주어질 거예요. 그럼 일단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니은을 먼저 첨가. 자리가 비었으니까 첨가시키고 그러면 앞에가 X 다시 Y죠. 그럼 앞에는 얘 때문에 니은이 리을로 교체. 그러면 여긴 니은 첨가랑 니을 교, 니을로 인한 류마가 있는 거죠. 류마 몰라도 첨가랑 교체가 이루어진 겁니다. 첨가는 의문이 하나 늘어나는 것이고 탈락은 의문이 하나 주는 것이고 교체는 의문에게 쓰는 그대로 가져가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문도 뭐만 기억하라? XY의 관계, 누가 어떻게 변화를 줬는지를 보면 된다라는 거 제가 빠르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거 넘어갈게요. 또 이거 이제 품사로 한번 와볼게요. 우리 품사에서 굉장히 어려운 거 한번 해볼게요. 품사에서 어려운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품사에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거 간단하게 해볼게요. 자, 체언이라는 게 있으면 다 알겠죠? 명사, 대명사, 수사가 있습니다. 얘가 또 체언임을 알게 하는 건 뒤에 관계언이라고 하는 조사가 붙어있네. 조사는 어미에도 붙고 부사에도 붙지만 일단 체언에 주로 붙습니다. 그래서 요 체언은 바로 세 가지 격조사, 문장 성분을 만들어주는 주격조사, 목적격조사, 부사격조사 이게 붙음으로써 얘가 부사어 붙음으로써 얘가 주어 주격조사 얘가 붙음으로써 보호 목적 이렇게 되는 거죠. 보조사는 의미만 더해주는 거고 같은 격을 만들어주는 연결해주는 접속조사 엄마와 나 떡이랑 밥 똑같네요. 암기하지 말고 와가만 있다고 하면 안 돼. 떡이랑 밥 을 먹었다. 그러면 떡도 명사, 밥도 명사 같은 대등한 명사를 연결하는 얘는 그러면 조사니까 접속조사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암기라면 안 되는 거죠. 데피니션을 이해하라는 거죠. 의미. 여기서는 은이나 는, 영수, 는 하면 영수는이 주어일 수는 있어도 주어를 만든 는은 의미상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걸 알려주는 보조사지 절대 주어가 될 수는 없죠. 나머진 격조사는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들이 주격조사와 에서라고 하는 격조사를 비교해서 에서가 주격조사가 될 수 있을 때도 비교를 해야 되는 거죠.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거. 그러면 체언이고 체언 앞에서는 관형사가 있어요. 우리 관형사라는 것은 형용사의 성질을 갖고 있는데 꾸며준다 누기를 only 체언만 꾸미는 거죠. 그리고 부사가 있어요. 부사는 부차적인 이런 뜻이에요. 메인을 꾸미지 못하고 부차적인 걸 꾸미는 애인데 바로 용언을 꾸민다. 다시 말하면 동사나 형용사를 꾸민다. 그러면 동상사 앞에 와서 꾸미는 애는 부사겠네. 얘네들을 묶어서 누군가를 수식해주는 수식언이 되는 거죠. 용어는 동사, 형용사다. 얘네들은 서술성을 서술어 위치에 있으면 용언이다. 그런데 동사는 움직임이 있으면 되고 형용사는 상태다. 근데 상태조차도 변화한다면 그때는 변화 움직임 동사다 라는 거. 그래서 용어는 무조건 기본형을 만들어서 어간 어미로 만들어야 된다 라는 거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이게 기본 품사의 패턴이고 이런 데피니션을 토대로 주어지는 문장에 따라 바뀌는 걸 찾아내는 거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는 이제 이 기억이 동사나 형용사에 해당하는 걸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거 한번 볼게요. 자, 많이 안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많이라는 부사가 보여요. 이건 부사와 접미사요. 부사가 많이 알다를 꾸미기 때문에 좀 전처럼 부사의 꾸밈을 받고 있다면 이거는 바로 뭐가 된다? 알다라는 동사가 되고, 그러면 동사는 어간 어미가 있기 때문에 미음은, 아, 이거는 뭐다? 아하, 결국은 명사처럼 보이는 명사성 전성 어미. 전성 어미. 무조건 아까 머릿속의 데피니션, 용언이란 어간과 어미로 활용, 찢을 수 있기 때문에 뒤에 오는 건 어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동사가 됐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격한 슬픔으로. 근데 격한이 격하다예요. 그리고 으로라는 건 조사예요. 그럼 명사를 확률이 높은데 격하다의 니은은 뭘까? 명사를 꾸미려면 아까 보세요. 명사 앞에는 격하다라는 형용사나 동사가 올수 없다. 근데 왔어? 그럼 얘를 빨리 관형사나 관형어로 위장시켜야지만이 올수 있다? 그럼 얘는 관형사인 전성 어미고, 그래서 관형어가 됐고, 관형의 꾸밈을 받는 슬픔은 바로 명사가 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슬프다에서 요 미음은 원래는 슬프다라는 형용사인데 완전히 명사로 바꿔줬으니 바로 그럴 때는 접사. 명사로 만들어준 접미사. 접미사는 품사를 바꾸거나 구조를 바꾸거나 의미를 바꾸거든요. 이렇게 동사 슬프다는 형용사에서 명사로 바꿨으니 이걸 명사하면서 명사와 접미사. 이런 건 어렵죠? 멸치볶음은 그러면 얘가 스스로 아니 즉 볶다라는 동사 아닐까요? 아니라는 거죠. 멸치가 뭔가 볶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서술화 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멸치의 볶음인 거예요. 그럼 이건 체언 자체가 관형 품사는 명사. 여러분들 이거 구분해야 돼요. 품사는 한 단어 그 자체만을 묻는 거고요. 우리가 통사론에서 문장 성분은 무슨 무슨 주어 목적 이렇게 되려면은 자 예를 들어서 영수는 이한 단어만 있다면 여기에서 얘 문장 성분이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여기는 품사 물어야 돼. 영수는 체언. 는은 조사. 이것만 물을 수 있지. 얘가 주어라고 말하면 영수는 뭐 운다, 잔다라는 서술어가 있어야 얘가 주어라는 말을 할수 있어요. 얘도 혼자 있다면 얘 문장 성분이 뭐니라고 못 묻겠죠. 얘는 운다라는 동사라고만 물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품사랑 문장 성분 헷갈리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멸치라는 건 하나만 놓고 보면 명사. 이 멸치가 같이 놓고 보면 볶음을 꾸미는 관형어가 되는 거잖아요. 이때 볶음은 그러면 멸치의 볶음이기 때문에 서술어 자리가 아니고 주어 자리이기 때문에 이건 볶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서술어가 아니니까 명사. 그럼 볶음의 음은 명사와 접미사 이렇게 되겠죠. 원래 볶다라는 게 명사로 굳어 버린 거죠. 자, 그럼 명사가 돼버렸죠? 오빠는 몹시 기쁨에, 이건 차이 보세요. 똑같이 기쁨, 슬픔인 것 같지만, 잘래 몹시는 부사. 선생님, 몹시가 부사인가 암기해야 되나요? 아닌 거죠. 하나만 놓고 봐야 되겠지만, 몹시 좋다, 몹시 빠르다, 몹시. 자연스럽게 뒤에 용언을 갖다 붙일 수 있으면 우리는 부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몹시라는 부사가 왔기 때문에 이 꾸밈을 받는 기쁘다라는 건 형용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형용사, 얘는 명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쁘다의 미음은 어미, 명사처럼 보이는 명사성 전성 어미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암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은 상품을 큰 묶음으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역시 조사가 붙었고 큰이라는 크다라는 형용사예요. 근데 니은이 왔어? 그러면 관형사형 전성 어미가 오면서 형용사가 문장 성분 관형어가 돼서 관용어의 꾸밈을 받는 묶음은 명사가 되는 거죠. 그럼 명사로 만들어진 명사와 점 미사죠. 다시 동사나 형용사라고 결정되면 졸다가도 뒤에 오는 애는 어미가 돼야 되겠죠. 자, 명사 뒤에는 어미란 말이 올 수가 없죠. 점 미사가 되는 거죠. 무용수들이 군무를 춤. 그러면 무용수들이 주어죠. 군무를 목적어죠. 그러면 추다라는 서술어 자리에 왔잖아요. 서술의 자리에 왔기 때문에 이거는
추다라는 동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사기 때문에 무조건 어미가 따라와야 돼요. 그 미음은 이제 무조건 어미, 명사처럼 보이는 어미, 명사순 전서 어미가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다시 한번 지금 우리가 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아까 서술성이 있느냐, 앞뒤에 어떤 품사들이 오느냐를 가지고 먼저 정하는 거죠. 어려운 이웃을 목적어 왔죠? 돕다라는 서술어 자리에 왔잖아요. 그럼 돕다라는 얘는 뭐 동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를 온전히, 온전이라는 부사가 왔죠? 그럼 부사가 꾸미니까 얘도 동사가 되는 거죠. 믿음. 그럼 다 어미가 되는 거죠. 어미가.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아이가, 요거 잡아, 이거 어렵죠? 아이가 울음 섞인 목소리를 빨려오라고 소리쳤다. 아이가 주어 소리쳤다예요. 여기가. 이게 서술이에요. 얘가 서술어가 아닙니다. 아이가 운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울음이 섞이다예요. 그럼 얘는 주어 자리에 온 거지 서술어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얘기 목소리라고 꾸미는 뭐다? 관형절로 암기 문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어 자리이기 때문에 얘는 명사가 되는 거죠. 울음은 명사. 그래서 미음은 명사화 전미사가 되는 거죠. 이건 친구가 밝게라고 돼 있어요. 그럼 밝게라는 부사어가 왔죠. 그래서 부사가 와서 그럼 부사어 꾸미는 웃음도 뭐가 돼야 될까요? 동사가 밝게 웃다니까 동사가 돼야 되는 거죠. 이거는 명사, 이건 동사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거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암기하지 말고 앞뒤에 어떤 게 옴으로써 무엇이 된다라는 걸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문장 성분 한번 볼게요. 우리 문장 성분에서 주어 1, 주어 2, 서술어 2 묶어서 P1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안긴 절, 얘를 안긴 절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안긴 절의 이름을 예를 갖고 짓습니다. 여기에 명사성 전성 어미가 올 때 얘를 명사절이라고 이름을 짓고, 그런 다음에 관형사인 전성 어미가 오면 그것을 관형절이라고 짓고, 부사성 전성 어미가 오면 부사절이라고 이름을 짓고, 부사와 전미사라고 오면 부사절이라고 짓고, 자, 인용격 조사 라고나 고가 오면 인용절이라고 한다. 이게 안긴 절의 이름인데, 하나 더, 만약에 안긴 절 속에 요건 있는데 S1에 해당하는 서술어가 없다, 그러면 저희가 해줄게요. 이게 서술절입니다.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자, 이렇게 있을 때 이게 견문장이 되려면 무조건 서술어가 두 개 이상 있다고 봐야 됩니다. 왜? 주어는 생략이 잘 되기 때문에. 그럼 앞에 연결된 걸로 우리가 서술어임을 알 수 있는 것은 동사나 형용사가 두 개 이상 나온다면 걔네들은 서술어가 두 개고, 왜? 동사 형사가 서술성을 갖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은 뭐다? 아, 절이다. 그래서 여기에 보통 요것이 생략돼서 오더라도 동사 형사가 두 개 있으면 얘가 하나의 안긴 절이겠네 라고 생각해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이 안긴 절이 S1 표현이라는 전체 문장에서 어떤 문장 성분, 주어, 목적어, 부사어, 관형어 다 될 수 있거든요. 각각의 어떤 문장 성분 기능을 하는가, 관형절인데 뒤에 체언을 꾸며 관형어 기능, 여기에 부사절인데 얘네들을 꾸며 동사, 형사를, 그럼 부사절. 자, 주어는, 아, 명사절은 주어, 목적어, 보어, 관형어 다 될 수 있어요. 그걸 주의하시고 보면 됩니다. 어떻게 먼저 이름을 맞추는지 보세요. 그럼 먼저 동사에 해당되는 것들을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녀는 따뜻하다는 형용사가 있죠. 그럼 무조건 하나가 되는 거죠. 그녀가 따뜻할 수는 없죠. 그러면 따뜻한, 이게 앞에 주어인 봄이라는 게 생략이 됐죠. 그러면 따뜻한이라는 게 따뜻하다의 니은이 관형사인 전성어미이기 때문에, 왜요? 뒤에 봄이라는 명사가 왔기 때문에 얘가 관형어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얘가 관형절, 그런데 봄이라는 주어가 생략됨.
또 동사는 형사 보는 거예요. 빨리라는 부사 보이죠. 그럼 오다라는 게 역시 서술어 자리에 왔네요. 근데 기가 명사성 전성 어미이기 때문에 봄이 빨리 오기를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얘는 명사성 전성 어미. 그런데 전체적으로 를이라는 목적어 기능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기다린다는 건 여기에 속하는 거죠. S1, P1. 그러면 여기에는 관형절과 명사절이 있는 거죠. 요 이름을 따서 얘 목적어 기능이죠. 내가 만난 친구는 서술어 저기 용어만 보세요. 만나다 동사잖아요. 근데 내가 만나다 누구를 친구를 이라는 요 목적어가 생략이 된 만나다의 니은은 관형사형 전성어미겠죠. 왜? 앞 뒤에 친구가 왔으니 그 얘를 관형절이라는 이름을 지어라. 그리고 친구를 꾸민다. 친구는 마음이 정말 착하다 라고 돼 있어. 그럼 또 착하다라는 서술어 있네요. P1 또 있다고 쳐. 그럼 뭐가 착한데? 마음이 착하네 라고 돼 있어요. 그럼 얘는 뭘까? 근데 여기가 또 주어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얘가 S2라고 한다면 친구는 이거에 해당하는 서술어가 없으니까 주어 서술어인 저희가 해줄게요. 이게 바로 서술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피곤해 하던 동생이 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자, 피곤해 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관형사인 전성어미에 의해서 동생을 꾸며고 동생이 피곤하다는 여기 동생이라는 주어가 생략됐죠. 그러면 동생이 엄마가 모르게 잔다요. 동생이 잔답니다. 주어 서술어 관계를 보세요. 근데 또 엄마가 모르다예요. 그러면 주어 서술어 관계 또 있어요. 여기 모르다니까. 그런데 요 이름을 따야 되겠어요. 이 모르게 걔는 자 잔다라는 걸 꾸미게 만드는 모르다라는 동사에서 모르게라는 부사처럼 만드는 부사성 전성어미이기 때문에 이건 부사절. 그래서 잔다라는 동사를 꾸미는 부사어기능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부사절과 동생이라는 주어가 생략된 관형절이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가 시장에서 산, 그가 사다 무엇을 배추를 이라는 목조가 생략됐고 사다라는 동사의 니은이라는 어미잖아요. 그럼 배추는 명사이기 때문에 명사 앞에 오는 명사 앞에는 동사형사가 올 수 없는데 왔어? 그럼 관형어로 만들어 관형성 전성 어미가 왔네요. 그래서 관형 이름을 절 그리고 얘를 꾸미니까 관형어기능. 자, 그럼 배추는이 또 주어고 봤더니 값이 또 주어고 비싸다고 또 서술해요. 그러면 값이 비싸다? 근데 이 배추에 속한 서술어가 없어요. 그러면 저희가 해줄게요. 서술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주어 서술어 관계 이름 만드는 거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전 문법. 제가 눈이 말하지만 고전 문법은 고전 문법이 따로 없고 현대어와 형태상 동일성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현대 문법을 적용하세요. 현대 문법의 개념을 적용하면 됩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인지 한번 볼게요. 나라 기업 물었단 말이죠. 그러면 나라의 말 똑같죠. 그러면 현대의 의에 속하는 것이 여기에 시옷에 속하는 거예요. 말삼이 말, 나라의. 그러면 시옷이 바로 의에 속하는 거구나 라고 해서 얘는 관역적 조사구나 라고 현대국어 의에 해당하는 관역적 조사다. 그래서 이렇게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전을 보지 말고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 시옷은 뭔지 모르니까 현대로 봤더니 의 속하고 여기 말이 보이니 체은이 보이니까 얘가 관형어가 돼서 관형격 조사구나. 관형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조. 니루 고조라고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니루 고조도 현대어로 보자는 거예요. 현대어도 봤더니 말하고자 니루 고조 고자 하다는 거죠. 그러면 말하고자 하다? 그러면 이건 보조용언이면 본용언과 보조용언을 연결하는 연결어미가 되겠죠. 그래서 고전은 현대국어 고자에 해당하는 연결어미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자, 요건 3번이 중요하죠. 디귿 잘 보면
배, 홀배라고 되어 있어요. 홀배. 그럼 여기 해당되는 게 하는 바가 되어 있어요. 그럼 바가, 홀배가, 홀배가, 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는 바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 2에 속하는 게 여기죠. 그럼 여기 봤더니 가 있다. 그럼 얘는 주격조사가 되는 거죠. 의전명사에 주격조사니까 요것이 고정문법에서 주격조사 2가 오는구나. 뭐가 왔을 때 앞에 모음으로 끝났을 때 체언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디귿의 2는 주격조사로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의 결합 딱 맞아 떨어졌죠. 우리가 찾아가는 거예요. 체언이다. 왜 체언이야? 하는 다. 그럼 하는은 관용사 전성어이겠죠. 왜? 관용어가 되겠죠. 왜? 얘가 의전명사일 테니까. 그러면 체언 뒤에 붙는 건 조사라고 배웠죠. 그러면 조사, 그러면 얘가 뭔지 몰라도 우리는 현대 문법, 얘가 조사니까 체언에 붙은 얘도 조사겠네. 무슨 조사? 주격 조사겠네. 그러면 여기는 이것 때문에 이거네 라고 말하라는 거죠. 자, 리을 같은 경우는 답을 하지 마세요. 리을 뭐해? 봤더니 제 뜻을 펴디 못하다, 펴디라고 돼 있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봤더니 뭐라고 돼 있냐면 펴지야, 펴디인데 현대에서는 펴지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택지 봤더니 현대국어의 펴지를 비교해보니 뒤에서는 국의 음화가 확인되지 않는 것, 여긴 국의 음화가 되지 않았군. 그러면 우리가 국의 음화가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국의 음화란 이음음 앞에 디귿이 지읒으로 바뀌는 현상인데 이건 바뀌었단 말이죠. 그러면 국의 음화의 지식이 필요로 하죠. 어쨌든 국의 음화라는 것 자체는 현대 문법 오 이음음 앞에 이거로 적용을 한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미음 보면 랄 보죠. 랄. 그래서 이랄. 그럼 그대로 현대 문법으로 와서 걱정하지 말고 자, 이랄. 이것을이에요. 이랄인데 이것이 이것을. 그럼 똑같이 만들어 보면 이가 이것이고 랄이 을이 되네요. 그럼 이것이라는 우리가 지시대명사에 을이 붙은 조사. 지시대명사 대명사 뒤에는 조사가 붙겠죠. 그럼 얘도 조사인데 왜 이렇게 랄이라는 게 왔어? 앞에 이라는 모음이 왔기 때문이죠. 근데 여기서는 잠으로 끝난 체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제가 아주 간단하게 문법 아직 시간 많이 남았어요. 여러분 일주일이면 충분합니다. 제가 요즘 여러분들이 수능 하루 전날이라도 정말 점수 몇 점이라도 올리기 위해서 캐스트를 많이 올리는데요. 이거를 보고 여러분들이 아 문법이라는 그동안 암기했으면 써먹을 데가 없구나. 상황에 따라 주어지는 것에 따라 가장 기본적인 데피니션 개념을 이해하고 개념 정도만 암기했을 때 그것을 응용하는 힘을 키우는 게 문법을 잘하는 방법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여러분도 문법 다 맞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수능 100점 맞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